홍남갑 본부장님을 모시고 인사 한 말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예비역 육군 대령 서정갑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면서 보니까 참 하늘도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대관을 이용해서 이제 그 강릉 시내를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나도 한번 죽기 전에 한번 강릉에 와서 한번 살아봤으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여기 그 시장님을 보시니까 매우 여기 강릉의 경치에 걸맞게 정말 핸섬하게 생기신 그 시장님이었습니다. 또 오늘 그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우리 안보협의회 회장님 고맙습니다. 또 사무국장을 비롯한 우리 실무진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선 아까 모든 분들을 다 소개했는데 지금 작년도 3월 26일 날 천안함 폭침이 입고난 이후에 국민행동본부가 곧 이어서 전국순회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김정일 규탄, 천안함 폭침에 대한 46명의 원원을 그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 광역도시를 비롯한 11개 도시를 돌았고 금년도에도 전반기에 이미 몇 개의 도시를 돌았고 지금 이제 그 어저께는 서울을 또 비롯해서 오늘은 강릉 또 16일 날은 양평으로 갑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의 그 혼이 아직 살아있다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제가 이제 강연에 여기에 참석하면서 느낀 것은 저희 후배들 국군 장병들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릉에는 미인들이 많다고 이렇게 옛날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찬 박수 부탁할까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여기 그 오늘 태극기를 다 이렇게 지고 계신데 이거 다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진실로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를 기원한다면 우리 함성으로서 태극기를 한번 휘날립시다. 야, 한 번 더. 야! 우리 강릉 시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태극기를 휘날립시다.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잠깐 우리 언급하셨지만은 오늘 연사로 나오시는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님께서는 지난 10월 4일부터 거의 한 달간 가깝죠. 미주 지역, 그 다음 유럽 지역, 지중해까지 이렇게 순회하면서 강연을 하는, 강행문을 하다 보니까 매우 필요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마음이 아프면서도 우리 조선님께 보다 더한 존경심을 갖게 된 것은 그저께죠. 연세대학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하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세대학교 닥터가 교수님 즉각 입원하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디스크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좀 계단도 지금 한 발짝 옮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어저께 서울 프레젠터에서 강연에 가시는데 나오셨어요. 내가 공연이 이렇게 교수님께 못할 짓을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오늘 여기에 오신 것도 여러분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